근데 자, 개념쌤의 48페이지 쪽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행계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이 차이가 있죠.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여 줄을 세웠었고, 이제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뽑기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될까라고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은 순열, 대표 뽑는 것은 뭐 조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는 콤비네이션의 뭐첫 글자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NCN은 어떤 의미로 볼수 있을까?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거지. 5명 있는 데서 5명 뽑으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한 가지가 되고, 5명 있는데 한 명도 안 뽑는다. 그것 또한 한 가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주번 2명을 뽑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2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명 중에서 2명의 주번을 뽑는다가 대표를 뽑는다는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은 다음에 그 반장, 부반장이 서로 똑같은 자격이 되어서, 중복이 되어서 입회구로 나눠준다라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은 항상 순열을 구하고 그 사람 수만큼 중복이에요 라고 나눠줄 겁니다. 그렇다면 퍼뮤테이션을 수식으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경우는 5팩에서 5-2 팩토리얼이 되고, 저 분모에 있는 2팩을 적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2페이지. 여기까지가 순열 계산이죠. OPE 계산이 여기까지. 기억 안 나지? 그러면 복습. NPR은 어떻게 수식으로 바꾸었나? NPEG에서 N-R 팩토리얼로 바꾸었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청소하고 갈 주번 2명을 뽑는 경우나 집에 먼저 갈 3명을 뽑는 경우는 같겠지? 맞죠? 그렇다면 방금 했던 이야기를 수식으로 보면 5명 중에서 청소하고 갈 2명을 뽑는 거랑 5명 중에서 집에 먼저 갈 3명을 뽑는 경우는 같겠죠?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OCE를 방금 계산식으로 바꾸어 보니까 5팩에서 5-2, 3팩에 중복이에요, 2팩, 이거 하나. OC3, 5팩에서 5-3, 2팩에 3명만큼 중복이에요 하니까 수식이 같지. 그래서 조합은 계산이 편하게, R명을 뽑는 거랑 M-R을 뽑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시 8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10시 2를 계산을 하여도 같다라는 거죠. 작은 숫자로 바꾸면 계산이 조금 줄겠죠. 자, 그런 형태가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한번 뭐 바꿔서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항정리 파스칼 삼각형 가면 다시 보게 될 식인데, 자, 이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요 수식 똑같이 적을 텐데, N-1C에 R-1은 N-1명에서 R-1명을 뽑는 거지. 그러면, 조합의 수식으로 보면 n-1 팩토리얼 분자에 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왼쪽 n 자리에서 r 자리 빼는 건데 n-1에서 r-1을 빼도 역시나 n-r이죠. 그 다음에 뭐가 중복인가요? r-1 중복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1c에서 r을 계산을 해봅시다. 분자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n-1에서 r을 빼니까
n-r-1 그 다음에 여기는 r만큼 중복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통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여기를 비교하니까 요 놈은 위에 게 더 크잖아. 네. 왜 밑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위에가 크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해주면, 뭐를 곱해주면 같아질까요? 이렇게 해주면 노란색 부분에 대한 분모는 같아질 수 있겠지. 이까지는 이해되나? 노란색 분모. 여기 n-r-1 팩토리알에다가 n-r 한 개만 더 곱해주면 n-r 팩토리알이 될 것이다. 잠깐만요. 4팩에다가 네. 5를 곱하면 5팩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로 n-r-1 n-r보다 하나 작은 팩토리알에다가 n-r을 곱하면 n-r 팩토리알과 네. 같아질 것이니까 분자분모에다가 이거 똑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위의 식은 분모를 보니까 r-1 팩토리알이 있고 여기는 r이 있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r이랑 한 개씩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되겠죠? 그럼 이제는 분모가 같아졌죠? 왜 이렇게 했을까? 통분하려고 두 개를 더한다라는 이 개념을 이제 요 둘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그 좌변에서 합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같아졌잖아? 분모는 뭐로 같아졌나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해서 r팩 그 다음에 n-r팩 n-r팩토리알 r팩토리알 이렇게 되고 분자는 r 곱하기 이거랑 밑에 거는 n-r을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n을 곱하면 n 팩토리알이잖아. n이랑 n-1 팩토리알. 그 다음에 빼기 r이랑 n-1 팩토리알. 요 부분에 대한 분배법칙 곱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갔죠? 네. 그래서 적어보니까 n 팩토리알 n-r 팩토리알 r 팩토리알 많이 보던 거죠? ncr이다 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식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그 다음에 리마크에 보면 개념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형 20 NCR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C4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냥 계산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책에서는 팩토리얼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NC4를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n부터 하나씩 작아지도록 n-1 4개를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 여기에는 분모는 4321 곱하기 35니까 5 곱하기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 이퀄이죠. 실수. 그러면 이 식을 넘겨서 적어보면 n의 이 4개의 연속되는 수의 곱이 7은 보이고요. 3, 2를 하면 6이 되고 여기 5가 있으니까 5를 적고 4를 적었더니 연속되는 4개로 표현이 가능하죠. 아, 그래서 n이 7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설마 4차를 전개해서 뭐 인수분해하는 내용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았듯이 숫자가 다른데도 등호가 생기는 경우는 뭐가 있었을까? 이 둘의 합인 11이 되는 경우에만
11시4는 11시에 11 빼기 4가 되어서 같아질 수 있다 라고 봤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 4, 7이 있으니까 1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n 더하기 3c2는 두 개죠? 예.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n 더하기 3, 하나 작은 겁니다. n 더하기 2, 두 개 적었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2팩토리얼 만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nc2는 n이랑 n-1을 2로 나눠주고 n-2, n-2 n-3을 2로 나눠주고 이거는 2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2차식이니까 전개하면 뭐 적당한 2차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정리를 해보면 n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n-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이 부분이 뭐 0이 되거나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n-2가 0보다 커야 되고 n이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n은 11이라는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식 한번 봤고 이제 대표형 21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5명의 대표를 뽑는답니다. 대표. 순서는 없네요. 순서는 없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는데 동시에 일어나네요. 연달아서. 곱의 법칙이겠네요. 남학생 2명을 뽑고 이어서 동시에 여학생 3명을 뽑아봅시다. 그럼 남자가 6명이라 그랬으니까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곱하기 여학생 4명 중에서 여학생 3명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계산 이제 해주면 됩니다. 6 곱하기 5 조합이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 4시 3은 뭐랑 같나요? 4시 1하고 같겠죠. 예. 4시 1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올 테고 자 특정한 3명을 포함하여 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3명은 누군지는 밝혀져 있겠죠. 이름은 여기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줬지만 그 3명은 먼저 뽑아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10명 중에서 3명이 이미 뽑혔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나머지 7명 중에서 총 5명 대표니까 추가로 2명만 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합시다. 그 다음에 3번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는다 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니까 예사건 생각해 봅시다. 전체 경우에서 전부 남학생만 5명을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전체는 10명 중에서 5명 대표를 뽑는데요. 남학생 6명이죠. 남학생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 계산은 다 해야 되겠죠. 산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22로 가겠습니다. 대표형 22번, 가장 일반적인.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나열을 한답니다. 뽑는다는 조합이고 나열한다는 순열의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면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을 뽑아서까지 뽑아봅시다. 그러면 남자 4명 중에서 남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죠. 그럼 이제 몇 명이 있을까? 현재 총 5명이 있죠. 그 다섯 명을 어떻게? 일렬로 세운다. 5팩토리아를 곱해지면 되겠죠. 뽑아서 나열한다. 맞나요? 예.
자, 두 번째로 9명 중에서 AB를 포함한 5명을 뽑아서 AB는 이미 뽑혀져 있죠. 예. 그러면 몇 명만 더 뽑으면 될까? AB를 포함한 9명이었으니까 이제 7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5명이 되었네요. 예. 이제 줄을 세울 겁니다. 줄을 세울 건데 그냥 5팩이 아닌가 봐. AB 두 사람이 서로 이웃한다. 그럼 AB가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일 테고 AB의 자리 바꿈이 존재하죠. 네. 그럼 AB가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니까 전체는 4명과 같은 움직임일 테고 4팩 이렇게 되겠죠. 이 2는 뭐다? AB의 자리 바꿈에 대한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대표형 23으로 가봅시다. 자, 나중에 또 많이 풀어보게 될 직선과 삼각형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에 7개 점이 있을 때 다음을 에 대해서 답하여라.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직선은 예를 들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직선입니다. 연장돼서 이런 형태겠죠. 이건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맞죠? 그런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 이 점이랑 이 점을 선택해도 같은 직선 맞죠? 그러면 중복이 생기죠. 네. 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복입니다. 중복이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이 되죠. 다시 강조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총 7개 점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다 직선이 다 각각의 다른 게 되면 참 좋겠는데 직선이 되긴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이 생기잖아. 예. 어떤 아래쪽에 있는 네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는 경우는 중복이지. 예. 그런데 여기서 빼고 그만둬 버리면 이 중복이 되는 이 직선 한 개도 없어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더하기 중복이 되었던 직선 하나를 다시 더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개수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러면 밑에 2번 삼각형은 차이가 뭘까? 7개 점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을 골라가지고 삼각형 만들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다 되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빼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중복 아닙니다. 삼각형은 안 되는 경우는 어떨 때 안 되나요? 3, 4, 4, 3. 그래서 삼각형은 안 되는 경우를 바로 빼기 때문에 더하기 1이란 개념이 없고 그냥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빼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쉽네요. 형태로 사각형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을 개수로 구하세요. 자, 우린 도형을 직접 살려볼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해볼 겁니다.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나? 가로선 두 개와 세로선 두 개가 있으면 되죠. 그럼 가로선 두 개라는 것은 이 1, 2, 3, 4의 선 중에서 정신 차리고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가로는 총 네 개 중에서 두 개, 세로는 여섯 개 보이네요.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둘을 곱해주면 평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로는 1, 3, 세로는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과 1과 3을 선택한 이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랑 직선을 선택하는 게 같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든 사각형이든 그런 경우에서는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조건을 찾아보죠. 아, 가로 두 개 있으면 세로 두 개 있으면 뭐가 되겠다? 평사가 될 수 있겠군요.
이런 형태로 해서 조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열 배웠고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알개를 골라서 줄을 세운다. 중복 순열 배웠고 쓴 거 또 써도 돼요. 다만 순서의 의미는 있었다. 조합 배웠죠. 서로 다른 것 중에서 고르긴 하는데 순서는 의미가 없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복조합은 말로 볼 때 쓴 거 또 써도 된다. 고른 거를 또 골라도 된다라는 의미가 중복이겠네. 조합은 그 선택됨에 있어서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겠구나라는 이야기고, 기호로는 H를 이용을 해서 NH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기호로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왜 조합 N 더하기 R 마이너스 1 CR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중복조합은 이 문제가 중복조합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우선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세 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여섯 개 문자를 택하는 경우 방법의 수를 구해봅시다. 선택된 여섯 개의 문자를 ABC 순서로 나열하는 문자를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문자 경계를 칸막이로 사용하여 구분하기로 하면 뭐 이렇게 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ABC에서 여섯 개를 택하는데 만약에 주머니 속에다가 왕창 넣어둬요. A랑 B랑 C를 이렇게 넣어두면 우리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규칙성 찾기도.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말하는 A가 두 개, B가 세 개, C가 하나를 섞어놓고 이 둘은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순서가 의미 없어서 같은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놓으면 규칙성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으로 숫자면 작은 거를 왼쪽으로, 문자면 빠른 문자를 왼쪽으로 보낸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해야지만 계산이 조금 용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BC에서 6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이 문자를 우리끼리 계산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를 또는 빠른 문자를 왼쪽에 보내봅시다.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A가 6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가 4개가 있고 BC, BB일 수도 있고요. 2개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C만 막 잔뜩 5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 한 4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거를 경우의 수로 어떻게 나타낼 건가 라는 건데, ABC 사이에 칸막이를 한번 질러 볼게요. 첫 번째는 BC가 없죠. 칸막이 쓸 데가 없겠네 하지 말고 두 번째부터 먼저 해봅시다. AB 사이에 이렇게 칸이 생기잖아. 세 번째 예시는 A와 B 사이에 칸을 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는 A와 C만 구별이 되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ABC에 대해서 없으면 오른쪽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칸막이, A와 B 사이 칸막이, B와 C 사이의 칸막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A 4개 B 2개니까 오른쪽에 B, C가 없죠. 여기에 칸막이 하나, 그 다음에 A, B, C는 칸막이 다 들어있고요. A와 C로 바로 갔죠. 그렇다면 여기는 칸막이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다시 이 예시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끼리 약속을 A를 왼쪽에 적자, C를 제 오른쪽에 적자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A가 6개 있는 이 부분은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의 칸막이 칸막이, 두 번째 식은 동글동글동글동글 칸막이 동글동글 칸막이, 여기에는 동글동글 칸막이 동글동글 칸막이 동글동글, 여기에는 동글 칸막이 칸막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는 이게 뭐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알 수 있을까?
칸막이에서 제일 왼쪽에는 뭐를 집어넣으니까? A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은 다 A 자리입니다. B는 어디에?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없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도 B는 있어요. 없겠네요. 그래서 C는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집어넣어준다. 기호 표현을 안 해도 우리는 ABC 자리를 알 수가 있죠. 네. 아, 그렇다면 중복조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칸막이 두 개만 가져와서 칸막이하고 섞어서 동그라미랑 줄을 세우면 되겠네. 그러면 줄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서 칸막이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동그라미에다가 순서대로 문자만 나열을 해주면 되잖아. 맞나요? 예. 그렇다면 기호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여섯 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구해봅시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서로 다른 종류는 ABC 세 개인데 3은 어떤 의미냐니까 문자 종류가 서로 다른 ABC 세 개인데 나열해야 될 게 여섯 개. 아, 가져와야 될 거 선택할 게 여섯 개죠. 그러면 여기서 여섯 개구나. 그러면 동글동글동글이가 여섯 개잖아. 예. 그럼 여기서 볼 때 칸막이는 왜 두 개일까요? 두 개를 맞으면 세 개가 나오죠. ABC가 세 개이기 때문에 칸이 중간에 구별해야 될 필요성. 여기에서 문자가 세 개, N이 3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ABC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 자, 그렇다면 3H6은 칸막이 두 개를 가져오고 동그라미 여섯 개니까 정신짜리고 동그라미 여섯 개와 칸막이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와 같겠네. 그래서 총 여덟 개 그 다음에 같은 거니까 600, 20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칸막이가 두 개인 이유는 ABC 문자가 세 개니까 칸막이 두 개를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를 수식으로 바꿔 적어보면 3 때문에 뭐로 변신을 했냐니까 위에가 이거 적어보니까 82하고 같죠? 또는 86하고 같잖아? 왜 8이 되었을까? 칸막이 두 개 추가되었네. 왜 두 개 추가되었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NHR이 밑으로 적읍시다. NHR이 N 때문에 칸막이가 뭐가 추가가 되었나면 N-1개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R개의 문자를 나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R개만큼 선택을 한다라는 수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식이 나왔을까에 대한 것도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도록. 자, 새 학생 ABC에게 같은 모양 스티커니까 구별이 안 되죠. 스티커 6장을 나눠준다라고 했는데 2번을 보니까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씩 주는 경우 구별한 거 보면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게 1번일 거 아니야. 그러면 ABC 세 학생이 스티커를 받을 텐데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서로 다른 ABC 세 명에게서 중복을 허락하여 서로 다른 ABC 세 명에게서 중복을 허락하여 뽑은 게 만약에 AABBBB를 뽑았다. BBBB를 뽑았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A는 두 장의 스티커, B는 4장의 스티커를 받았고 C는 못 받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를 또 썼다고 중복이 됐네. 네. 그 다음에 순서는 의미가 없죠. 네. 그렇다면 3명에게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2번은 뭘까? 여섯 장을 적어도 한 장씩 나눠준다라고 했으니까 한 장씩 미리 줘버리면 되잖아. 네. 한 장씩 주고 나면 남는 스티커가 3장이지. 예.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사람 세 명. 여기서 스티커가 세 장이니까 3H3이 되겠죠. 조합, 아 여기 3H3. 그러면 조합으로 바꾸면 3 더하기 6 빼기 1 하니까 8, C, 6을 계산하면 되고, C는 숫자가 크면 작은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렇죠? 8 곱하기 7에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3H3은 3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5, C에 3, 5C 3은 5C2하고 같죠? 예. 맞나요? 그래서 5 곱하기 4에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방은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의 개수는 종류가 XYZ라는 세 종류에서 다섯 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어내는 이런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의 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3H5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는 대피용 27에서 보게 될 테니까 27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중복조합의 가장 시작이 방정식 형태죠. 그 중에서도 항상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 요게 기준이 될 겁니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포함이죠. 0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가 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x가 0, y가 7, 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느냐면 x는 없고요, y만 7개가 있고요, z가 2개가 있다. 개수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기호가 적힌 걸 보고, 아, 해가 x는 0이고 y가 7이고 z가 2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가서 XYZ 합이 9라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XY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9개를 뽑으면 이 중에는 X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서 뭐가 0이 가능하구나, 해 중에서 0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사실은 0이 가능할 상황에서만 쓸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0이 될 수 있어야지만 H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왜? 3H9 중에서 그 한 예가 뭐
X가 없고 Y7개, Z2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번에 양의 정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기호 3개의 X, Y, Z 중에서 우리는 9개를 선택할 거잖아. 네. 근데 X가 없거나 Y가 없거나 Z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떡할까? X, Y, Z 한 개씩 먼저 뽑아놓고 이제 나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6개를 한쪽으로 몰아도 되죠. X 6개도 상관없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될 텐데 한 예시를 한번 적어봅시다. XYZ 한 개씩 뽑아놨고요. 이제 6개를 뽑았는데 우연히도 Z만 6개 뽑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합쳐서 보면 X는 적어도 1, Y는 1, Z는 6개 추가로 뽑았으니까 7, 1은 해가 될 수 있겠죠. 맞나? 그래서 0이 가능하면 그 상황에서는 H를 쓸 수가 있고 0이 아니라면 한 개씩 미리 주고 0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중복조합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도 유제 27-1을 한번 볼게요. 0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ABC 보니까 조건이 있죠. 13개를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면 아마도 답은 3H13이었을 텐데 그건 아니라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0으로 바꾸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1을 빼보겠습니다. A-1은 0이 되죠. B-2는 0보다, C-3은 0보다. 이제 0으로 맞춰졌죠? 그럼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1, 2, 3을 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1, B-2, C-3. 좌변에서 6을 뺀 결과이기 때문에 우변은 7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A-1, B-2, C-3은 0도 되는 거잖아. 네. 중복조합 쓸 수 있겠네요. 좀 보기 편하게 A-1을 라지, B-1을 라지, C-3을 라지라고 생각을 하면 ABC는 0도 된다고? 그렇다면 3H7이 될 것이다 라는 뜻. 조합으로 바꾸면 더해서 C 빼기라니까 9C에 7. 7 너무 크네요. 9C에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 자, 두 집합 1, 2, 3에서부터 1, 2, 3과 5까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 그러면 1, 2, 3, 1, 2, 3, 4, 5 중에서 근황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적어볼까요? 자, 1번 함수 개수 몇 개인가요 하면 X의 정의역 1, 너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5개로 가능해요. 2는 5개로 가능해요. 5개로 가능해요. 이런 형태였죠. 그 다음 기호로 표현하면 5의 3승이니까 5, 뭐 이런 형태겠네요. 두 번째로는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 1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5가지로. 2는 1이 간대를 제외한, 3은 그거를 제외한,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줄을 세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형 28에서는 보니까 J가 크면은 함수의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2랑 4랑 5를 선택하면 1, 2, 3에서 1, 2, 3, 1, 2, 3, 4, 5 중에서 내가 2랑 4랑 5를 선택을 했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 얘가 2가 1보다 크고 3이 2보다 크면 함수값도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죠.
그렇다면 1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일 작은 거랑 2는 중간 거랑 3은 제일 큰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연결되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순서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주기만 하면 정역 X들이 알아서 순서대로 가져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건 조합입니다.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 있죠? 등호가 있죠? 네. 등호가 있으면 같은 것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 2, 3에다가 숫자를 골라서 줄 텐데 1, 2, 3, 4, 5에서 가령 2랑 2를 두 번 고르고 3을 한 번 골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뭐냐면 1, 2, 3 중에서 J가 크면 함수값은 크거나 같다. 같은 게 된대요. 정신 차리고. 그렇다면 1, 2가 2로 같이 가도 되고 3으로 가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뽑은 거를 한번 선택,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뭐를 나는 선택했을까 보면 2랑 2랑 3을 선택을 했더니 얘들이 알아서 가져갔지. 1은 제일 작은 거를 가져가고 2도 작은 거 가져가고 3도 가져가고. 그러면 함수에서 등호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택을 해서 내가 순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만 나는 선택을 할 때 세 개를 고를 때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 내가 다섯 개 중에서 고른 거 또 고르도 되는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고르면 자기네들이 정의역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알아서 가져가겠다. 결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다. 네. 그런데 등호가 있으면 뽑은 거를 또 뽑아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서 함수 개수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해보면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선택은 똑같은데 순서를 생각하는가?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순열의 의미로 가는 거죠. 순서가 의미가 없거나 또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 쓴 거 또 써도 되나요? 되면 당연히 중복 순열인 거고 안 되면 그냥 순열인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중에서도 중복 쓴 거를 또 써도 되나요? 되면 중복 조합인 거고 안 되면 조합인 거고 라고 해서 네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글 이름으로 추가해 봅시다. NPR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그냥 함수죠. 아 실수. MPR 중복 순열이 그냥 함수죠. NPR은 뭐가 되더라? 1대1 함수. 그 다음에 NCR은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FI, FJ 형태였고 NHR은 쓴 거 또 써도 되는 겹쳐질 수 있는 FI랑 부등호가 달려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중복조합이 되더라 라고 함수만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